자, 이번에는 절 clauses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conjunctions하고 relatives. 그러니까 접속사하고 관계사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왜두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절을 만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접속사라는 것을 보자. 접속사에서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접속사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했는데 이 등자가 같을 등자야. 우리가 시험을 봐서 3등을 했다는 건 뭐냐면 세 번째와 같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등위라 그러면 위치가 같다 이런 뜻이야. 자, 우리가 clauses라 그러는 거, clause라는 건 뭐야? 절이라 그러는 거는 문장의 형태라 그랬지. 문장의 형태야. 문장의 형태인데 이 문장의 형태를 이게 문장의 형태인데 분명히 문장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의 part of speech로다가 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문장 앞에 무엇을 어떤 장치를 넣는 거야. 그런데 이 장치에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면 conjunction이 되는 거고 하나가 relative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가지 차이는 뭐냐 하면 접속사라 그런 녀석하고 관계사라 그런 놈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이 클로즈가 더 이상 메인 클로즈가 아니고 하나의 part of speech를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 문장 밖에서 이 문장이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월드 클래스를 만들어요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relative는 뭐냐 하면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 자, 그럼 역할을 한다 그러면 봐. 우리가 part of speech에서 nouns가 있었고 그 다음에 verbs가 있었고 nouns를 갖다가 modify 해주는 adjectives가 있었고 verb도 역시 nouns를 modify 해주니까 이 primary modifiers들을 secondary modify 해주는 이렇게 modify 해주고 이렇게 modify 해주는 뭐가 있다고 adverb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품사론을 정리를 했어. word class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 그지? 그런데 문장이 됐어. 그럼 이 중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communication, information의 주체는 verb지. 그지? 그러니까 이 verb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놈 빼놓고 이 relative는 이 문장 안에서 이 clause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역할을 하는 게 이거가 noun이 됐든지 adjective가 됐든지 adverb가 됐다라는 세 가지 뜻 중에 하나야. 그세 가지 뜻 중에 하나야. 자, 우리가 conjunction이라 그러는 놈은 이것을 저이 문장이 verb가 있는 이 문장을 데려다가 noun이나 adjective나 adverb로 이것을 써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relative는 그것 이외에도 relative 자체가 이 문장 안에서 noun이나 adjective나 adverb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relative는 이미 noun이나 adjective나 adverb라는 word classes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relative는 noun이 되거나 adjective라 되거나 adverb라는 세 개의 이미 part of speech라는 뜻이지. 그런데 conjunction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part of speech를 갖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conjunction이라는 것은 요것이 sentence가 아니라 a part of speech라고 이야기해주는 장치야. 장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conjunction이라는 independent part of speech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러한 part of speech를 만드는 paradox야. A paradox야. 그러니까 a paradox인데, 그러니까 이놈은 conjunction이라는 independent, 독립된 part of speech, 품사인 거야. 근데 그거는 이러한 품사가 아니라 이것들을 만드는 a paradox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4품사 체계는 공고하게 있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자. 아주 쉬운 말인데 저렇게 놓고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 그지? 같이 묶어. 이걸 갖다가 접속시키는 품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 그지? 접속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접속사는,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close 앞에 와서 이것이 하나의 part of speech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relatives하고, conjunctions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얘는 꼭 이 뒤에 뭐가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돼. 근데 conjunctions는 A와 B를 갖다가 이거와 이것을 묶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noun이면 이것도 noun이고 요게 sentence면 여기도 sentence고 to infinitive면 이쪽도 to infinitive. 요렇게 같은 거가 와.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 안 와도 되는 거야. 요거를 가지고 영어로 parallelism이라고 하는데, no. 뭐 좀 이상한데? Parallelism이겠지. I'm sorry. Parallelism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쪽과 이쪽은 같은 게 와야 되는 것을 parallelism이라. 병치라고 그러나? 자, 그래서 보자.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you don't love me. 이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문장을 but로, 그지? A but B. 그지? 이렇게 같은 걸로다가 했어. 그지? 그 다음에 which is larger? 어떤 게 더 커? 야, 이거는 지금 하나의 숫자네. 그지? rational number네. 그지? 그래서 three quarters or two thirds 이렇게 하나의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or 요게 A or B에서 형태가 같지. 그지? 요게 parallelism을 따랐어. 그러면 된 거야. 이게 바로 conjunction이야. Relatives는 꼭 무조건 문장이 와야 되는데 conjunction은 이렇게 문장이 안 와도 돼. 그지?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라는 것이 있어. 이 종속접속사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종속접속사는 무조건 문장의 형태로 와. 내용상 그럴 수밖에 없어. 자, 한번 보자. 근데 이거는 어때? subordinating. 여기는 coordinating. 그지? 여기 subordinating conjunctions예요. 나는 뭐를 하고 있었어? taking a walk. 산책을 하고 있었어. 그때 네가 전화를 했네, 나한테. 그지?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때 나는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요건 어때? You called me니까. You called me니까 요거 verb object 해서 one sentence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when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없지. You called me. 너는 나한테 전화했어. 그지? 응. 이거는 그때에라는 뜻으로다가 이것이 부사임을 말해줄 뿐 이 문장 안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해. 그래서 이놈은 이름이 뭐야? 컨정션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역할을 하면 뭐가 돼? Relatives가 되는 거지. 그지? 응.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너는 나에게 전화를 했어라는 문장이 어떤 part of speech가 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뭐하고 있어서? Taking a walk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뭘 꾸며줘? Taking을 꾸며. Was taking을 꾸며줘. 그치? 어?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산책. 이거 이상하지.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산책하고 있었어.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 verb를 modify 해주네, 요게. 그러니까 뭐예요? 어? time adverb야. 그지? 시간부사야. 요거는 하나의 뭐야? sentence야. 그지? sentence인데, 하나의 뭐가 되겠어? adverb라는 뭐가 되겠어? word class가 됐어. 그지? 품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요것이 이 문장을 품사로 만들어버렸지, 부사로. time adverb로. 그지? time adverb, 시간부사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요거 빼도 문장이 되네. I was taking a walk. I took a walk. 나는 산책해서. 이런 문장이 되네. 그지? 자,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요것은 하나의 부사가 됐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independent clause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main clause잖아. 그지? 이게. 그런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main이 아니고 subordinate. 그지? 그래서 subordinating conjunction으로다가 요게 subordinating. 다시 말해서 subordinate sentence, subordinate clause를 끌고 오는 놈이 되어버렸어. 그런 conjunction이 됐어. 그래서 subordinating conjunction이 되어버렸어요. 그지? 부사, time, adverb, adverbial phrase, no clause. 그지? adverbial clause를 이끄는 conjunction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subordinating conjunction 이 되버린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는 try 노력해요. 뭐 to finish my work before you come over. 이게 목적이지. 그지? 이게 긴 목적이 됐는데 자, finish my work 이 안에서 이 목적 안에서 또 요게 보니까 you가 subject 요게 verb가 있네. 그지? 요거는 adverb. 근데 이게 합쳐서 하나의 phrasal verb가 됐어. 그지? come over. 자, 그럼 네가 건너오기 전까지 나는 일을 마치려고 노력할 거야. 네가 건너오기 전까지 일을 마치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것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요거를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finish my work가 뭐 누가 하는 거야? I지. 그러니까 I가 finish의 subject이지. 그지? finish는 verb고 my work가 object이야. 그지? 그런데 before you come over가 뭘 꾸며줘? 네가 오기 전까지 나는 끝낸다를 modify 해주지. 그지? 자, verb를 modify 해주니까는 요놈은 뭐야? adverb가 되는 거지. 그지? adverb이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때? is, v로 돼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adverbial clause가 되는 거지. clause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dverb라는 하나의 part of speech가 됐잖아. 그지? 하나의 part of speech가 됐어. 뭐가? sentence가. 그러니까
sentence가 하나의 part of speech가 됐어. 그러니까 subordinating conjunction이 되는 거야, before. 역시 네가 운동기 이전까지라는 time을 만들지, 그지? time 얘기지. 그래서 time at verb가 되는 거지. 응? 그런데 요 형태상 close가 된 거지, 그지? 그런데 이 문장의 이 문장, 이 앞에 있는 이것에 복종하는 하나의 adverb로다가 활약하니까 subordinating conjunction이 되는 거지. subordinating close가 되는 거지, 그지? 이 close를 이끄는 요 before가 conjunction이야. 왜? You come over라는 문장 안에서 before는 아무 역할 못해. You come over를 이끌어서 다른 거에 부사로 만들어주지 이 문장 안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해. 그지? 자, 그것을 곧 조금 이따 relative 공부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rrelative conjunction, 상관 접속사 이렇게 배우는데 이 상관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상관 관계를 상관화시켜. 이렇게 whether or 이거 두 개 붙어 있지, 그지?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해.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 그는 어떠냐면 주어지 동사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smart를 봐봐. 요거는 complement지. 그지? adjective complement이야. 그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predicative가 되지. 그지? complement가 되니까. but also humorous가 돼. 그지? 근데 요거. 그는 not only but also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시다. 그는 smart 할 뿐만 아니라 단지 smart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역시 유머러스 하기까지 하다. 그지? 그러니까 나로니 바로서 합쳐서 스마트하고 유머러스를 두 개에 동등하게 묶었네. 그지? 동등하게 묶었어. 요게 합쳐져서 하나가 아니고 but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나로니 바로서를 합해서 그 relative conjunction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whether or가 같이 써서 I have to tell you this. 이거를 말해야만 돼. whether you listen to me or not. 내 말 네가 듣든지 말든지 나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뭐뭐 하든지 말든지. A or B. 그지? whether하고 or가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하나의 접속사가 되나? You listen to me. 문장으로 났네. 그지? 이때 이 문장 전체가 제일 중요한 게 동사니까 동사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어. 그지? You listen to me. 네가 나를 내 얘기를 듣든지 or not. Or you don't listen to me. 그지? 내 말을 안 듣든지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하고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워.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거 봐봐. or. 여기 or 나왔잖아. 근데 여기 or는 분명히 coordinating conjunction이라고 나왔더니, 나와놓고는 여기는 correlative conjunction이라고 상관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네. 이런 게 어디 있어. 똑같은 건데. 그지? 근데 여기서 봐. 어떤 게 더 커? three quarters 하고 two thirds. 그지? 중에 어떤 게 더 커? 이것 또는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커? 그러니까 A와 B를 병렬적으로 그냥 연결시켰지. 그런데 이게 만약 병렬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 잘 봐봐. 항복해 또는 네가 죽어. 너 죽을 거야. 항복해 또는 너 죽을 거야. 이상하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항복해 또는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항복해 그러지 않으면 이런 뜻이지. 항복해 그러지 or가 원래 A or B, A 또는 B였잖아. 그러면 여기서 항복해 또는 너는 죽어.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war는 무슨 뜻이야? 항복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 A or B처럼, 이때처럼 A or B 또는 A 또는 B가 아니고 항복해 하고 여기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않다면 해서 이것과 이것을 단순히 A 또는 B가 아니라 항복해.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해서 이두 개의 문장을 좀더 조밀하게 연결해 주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correlative conjunction으로 하는 거야. 이두 개를 같이 관계를 지어주고 있어. 그래서 요게 바로 correlative conjunction. 니네가 요렇게 coordinating conjunction이 나오는데 이때 해석을 해보니까 원래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흐름으로다가 흐를 때 있어. 그럴 때는 요거는 단순한 coordinating conjunction이 아니고 correlative conjunction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